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너무 춥죠? 아유, 너무 추워요. 내복을 입어도 안 되는 날씨가 온 것 같은데, 추운데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데, 심하잖아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니까 정말 이거 카드 한 장 갖고 한 일주일 떠들 수 있는데 미니멈. 근데 이걸 어떻게 심화를 풀어야 될까? 평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이걸로 계속 뽕빠를 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심화로 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두루두루 다 뭐 심화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전부터 특강을 했었던 거에 있어서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상담 관련된 이야기도 좋아하시고 했지만, 그거에 가장 응용이 쉽고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솔카드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솔카드라는 거를 1번부터 9번까지 숫자로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숫자 하나하나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대략 솔카드 구하는 법 이건 알고 오신 거죠? 네. 네, 대략 어느 정도 서치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솔카드를 이제 친구분들 것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나 여자들 것부터 쭉 해보셨을 텐데, 저도 맨 처음 해본 게 그거예요. 이 새끼들 다 몇 번이었는지. 공통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 놈한테 계속 당했더라고요. 한 번호한테. 그런 것처럼 이제 몇 번 그러면 대략 뭔가 느낌은 와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뭐 주변 사람들 해보고 그래서 너는 뭐 3번이야 그럼 3번이 뭔데? 뭐 그런 게 있어.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1번부터 9번까지라는 거가 그냥 뭐 수비학이다 그래서 제가 얼추 얘기만 드렸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어떤 상징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게 가장 응용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심화로 제일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이 두 번은 그래도 이왕 하는데 구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구조 역시도 핵심은 계속 솔카드에 나오는 1번부터 9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문점 있으시면 이 반에 계신 분들, 저희 요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만 제가 이제 리스트와 명단을 갖고 있을 테니까 저와 계속 메일링을 하면서 질문 보내주시고 그걸로 저희 리서치에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를 계속 할 테니까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메일링을 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심화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욕심이 나서 어떻게든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는 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하실 것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애지간하면 많이 적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 이 슬라이드를 드릴 거예요. 제가 나름 만든 거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메일링으로 해서 다 싸드릴 테니까 그건 참조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꼭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노트화가 제일 잘 되신 분 거를 저와 함께 공동 저자를 하나 만들까요? 그런 원대한 꿈을 꾸며. 네, 제가 노트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섹시한 수비학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타로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이 TAROT 이 단어만 가지고 조합을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아주 여러 가지 단어와 의미의 집합체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사실 저는 타로라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여기에 보면은
토라라는 T-O-R-A라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해요. 저희 집 세 번째 고양이 이름이기도 해요. 예, 첫 번째 고양이 이름은 라삐. 두 번 스승이에요, 제. 그리고 두 번째, 둘째 고양이 이름은 어린이. 예, 왜냐하면 스승한테는 어린이가 필요하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그리고 세 번째는 토라. 바로 스승이 어린이를 가르칠 때 쓰는 교재의 이름이 토라예요. 그래서 법,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부터는 엉망으로 지었어요. 뭐 염치, 코치, 눈치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이 타로를 할 때 이 토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여기에 나와 있은 뭐 길이다, 법이다, 문, 뭐 수레, 또는 말하다, 기도하다, 그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게 이 타로라는 걸로 해서 일종의 말장난이기도 하면서도 이 작은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좀 썰을 푸실 때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재밌는 건 구조를 오늘 배우기로 했어요. 처음 레슨 Structure of Tarot 해서 타로 자체를 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수비학이 아니고 타로예요. 심화학습에서 왜 타로를 다니냐면 수비학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심화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솔카드에 대한 얘기와 연도카드 얘기로만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 타로는 왜 하냐면 수비학과 제가 얘기 드린 솔카드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얘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심화의 타로를 배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여기에서 선주문 하셔가지고 그 제가 쓰고 있는 그 타로 카드를 주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그림도 같이 넣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어떤 타로 카드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걸 쓰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웨이트 계열 이 타로 카드는 왜 이걸 쓰냐면 상징적인 게 가장 축약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웨이트 계열을 제가 2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카드들도 많이 써봤는데 이 상징성에 있어서 설명하거나 수업할 때는 이게 가장 저한테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절대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걸 쓰셔도 되지만 어떤 기존의 카드도 이 웨이트 계열의 상징성을 다 표본에서 메타포로에서 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는 꼭 갖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타로의 구조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 메이저 아카나라고 해서, 이 아르카나라는 게 이제 대전제, 어떤 대신비, 뭐 신비함, 숨겨져 있는 큰 의도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이저 마이너 그러면은 기본 게임과 그리고 그 외의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이저 아카르나는 대전제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 아카르나는 이제 대전제가 아니니까 소전제겠죠. 근데 이제 대와 소라고 의미를 아시는 것보다는 큰 하드웨어라고 메이저를 보신다면 마이너는 안에 소프트웨어 정도로 더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따로 뺄까 안 할까 생각했었는데 에이스 카드를 따로 뺐습니다. 이 네 장밖에 안 되는 이 카드를 뺀 거는 이 네 장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뺐고요. 마지막으로 콜트 카드라고 하는데 이제 궁정 카드라는 좀 이상한 이름으로 번역을 해요. 이 콜트는 궁정의, 즉 이 카드의 역사상 가장 많이 쓰였었던 그 시대가 이제 중세로 시작을 돼서 거기에 모든 메타포나 상징물이 있었던 것들을 계속 이 카드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궁정, 즉 뭐 왕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리고 신하도 있고 그리고 여왕도 있는 그 세계의 카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궁정 카드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
뭐 중요하다,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메이저 카드와 뭐 마이너 카드, 에이스, 궁정 카드인 코트 카드 이 네 개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78장인데요. 여러분들 트럼프라고 하는 카드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단지 메이저 카드만 없죠. 트럼프는. 트럼프는 마이너 카드. 그 마이너 카드 중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다이아몬드,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 이렇게 해서 1부터 해가지고 에이스부터 해서 10까지 10장씩 있죠. 그리고 퀸, 잭, 그리고 퀸, 잭, 킹 이렇게 세 개 있죠. 아 미안해요. 그리고 조커 있고 이 조커가 바로 풀이에요. 풀 그 0번 풀 카드인데 즉 이 트럼프가 바로 어디에서 나왔냐면 타로 카드. 즉 여러분 보드게임 좋아하십니까? 예, 일종의 옛날에 했던 보드게임 종류였는데 게임으로도 많이 활용됐고 그것이 점으로도 활용되고 또는 어떤 많은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학문적인 이유로도 연구가 됐었던 거고 우리 화투 갖고도 게임도 하지만 점도 치죠.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모든 놀이와 향유에 함께 축적되어 있었던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메이저 아카나와라는 전제는 사실 나중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트럼프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 메이저 카드의 0번부터 21번까지 22가지의 원료는 사실은 다른 예언서들에 찾아보면은 아주 비슷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거의 뭐 타로의 유래와 이런 거 솔직히 정확히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 다닐 때 배웠었던 그 신비주의 학파에서 나온 성경 외에 외전을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제 예언서들이라는 게 많아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까지 그런 예언서들에 나오는 모든 상징적 그림들을 보면 이 메이저 카드에 나오는 그림들과 아주 유사한 그림들과 패턴이 많이 자주 반복이 돼요. 근데 그 그림들은 정말 예언서라서 아무나 볼 수 없는 자기네들끼리만 특정 소수의 특정인들만 보는 그런 예언서가 아니고 요즘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화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무언가 트렌드한 걸 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떤 괴담같이 또는 우리 뭐 무슨 빨간 마우라 할머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설처럼 이야기처럼 모여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그림화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었던 스토리이자 그리고 그것들을 민간적으로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화자된 것들을 정리한 큰 장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메이저의 원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냥 평상시 보드게임하듯이 놀았던 이 트럼프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결합이 됐던 지점은 수비학이라는 오묘한 숫자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결합이 돼서 이 웨이트 계열 그림 이 그린 사람하고 만든 사람이 총집합을 해서 이걸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고 그 전에 뭐 그 기원이 되는 프랑스가 기원이 되는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의 종류가 있지만 그러한 유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런 걸로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즉 이 구조라는 걸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신빙성이나 그리고 유래나 그리고 이거의 어떤 근본 오리진을 찾는 데 너무 힘을 안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도 통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통했다라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유리가면이란 만화책 아십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온 만화책인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나오고 있고 절찬리에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만화에 보면은요. 이 인물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 촌스러움이란 이런 말 수가 없는데 그냥 원피스 입고 양복 입고 그런데 트렌드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이야기도 심파야. 근데 그때도 재밌었는데 지금도 재밌어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걸 초등학교 그러니까 9살 때 봤는데 아직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타로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거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뚱맞은 중세의 그림들, 그 당시에 있었던 상징물이 있어도 전혀 어색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타로의 가장 큰 기본 구성은 메이저, 마이너, 에이스, 코트 카드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장 큰 주축 22가지의 패턴과 그리고 10가지의 리듬, 그리고 에이스라고 하는 4개의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에 코트 카드라고 하는 인간 캐릭터에 대한 거가 4가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쯤에서 필기는 하나 들어가셔야죠. 자, 메이저 아르카는 뭐냐면 인생의 22가지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 이게 네? 22가지의 패턴. 아유, 언제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혼내잖아요. 왜 혼내는지 알았어요. 기분이 좋아. 이 사람들 즐기고 있었던 거죠. 막 이렇게 핀잔 주면 기분이 좋네요. 다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혼낸 거지.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는 22가지의 패턴, 인생의 패턴이에요. 마이너 카드는 우리 삶의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에이스는 삶의 네 가지 속성. 그리고 코트 카드는 인간들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네 가지가 모여서 이 카드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타로 카드를 얘기할 때 제가 유래나 뭐 히스토리를 떠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 그럼 뭐 어떠래요? 과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때 통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통하고 있다라는 게 무언가 관통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에서 배워야 될 그 패턴과 리듬, 그리고 요소와 인간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이 카드 하나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시게 되실 거예요. 이 레슨 1에서 바로 이 큰 구조를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필기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예.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메일로 이 슬라이드를 드리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쓰셔야 되세요. 노트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로마 숫자로 표식을 번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보실 텐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다 카드 갖고 계시죠? 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카드 아무거나 한 장을 딱 펴보시면 맨 처음에 0번 카드 뭐 해보셔도 되고요. 카드를 볼 때 순서예요. 맨 처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로마 숫자를 보세요. 메이저 카드에선 로마 숫자 보시면 0번부터 1, 2, 3, 4 해가지고 이 로마 숫자가 있을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그런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아래를 보시면 고유의 타이틀이 나오죠. 바로 그 고유의 타이틀은 메이저 카드 한 장 한 장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 풀일 수도 있고 뭐 하이 프리스트 또는 엠프레스, 엠퍼러하고 그 카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타이틀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이름들은 다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타이틀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 건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0번부터 21번까지의 대전제, 아까 얘기 드렸었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알려드릴 거예요. 0번이 의미하는 패턴, 1번이 의미하는 패턴, 그래서 21장까지 그 패턴을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핵심적 상징.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 들으시게 되는 건 상징이에요. 이 그림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 상징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들을 계속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와 강화라는 거. 이거를 잘못 인식하시면 안 되는 게 카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이 타로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원하시거나 인간관계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삶에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내 머리에서 좋고 나쁜 거, 그리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런 단어들을 없애세요. 세상에 그렇게 깔끔한 것들이 없어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상징을 다루고 은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정 짓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꽃감이라고 하면 싫을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사랑이라는 에블바디 좋아하는 단어도 어떤 사람은 닭살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 타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과거에서부터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힘을 갖고 올수 있었던 건 타로 카드가 얘기하는 건 절대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유리 가면에서 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입은 옷들 보면은 예쁜 옷도 촌스러운 옷도 없어요.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낭만스러운 장면에서 원피스는 되게 여블리해 보이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추레해 보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리플렉션을 해주기 때문에 그 만화의 옷들이 훌륭하다라는 거죠. 타로 역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적인 의미를 갖는 거를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또 다른 분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뭐야? 뭐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100만 22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전제는 다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 저도 100만 22가지를 읽은 다음에 대략 알겠어요. 근데 하나를 추천해 주라는 거는 그건 무슨 겁대가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절대로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한테 드릴 수 있는 답은 오로지 하나요. 그거가 드릴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는 뭐든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와 강화라는 거는 뭐냐면 약하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운 날씨에 어떤 사람은 뭐 바람이 쌩하니 뭐 머리가 정신이 바짝 차려지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날뭐 이렇게 쫙 일찍 일어나서 뭐 마당을 한번 쓸고 나오면 뭐 기분이 좋대나? 전 그러면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추운 겨울 날씨가 어떤 사람한테는 강화로 작용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약화로 작용해요. 근데 장마철에 저는 강화가 돼요. 막그 코에 물이 들어가는 그런 장마철이 있죠. 그럴 때전 살아나요. 막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있잖아요. 막그 땀띠 나는 그런 왜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전 그런 날씨면 피어나요. 맥주도 마실 수 있고 그 땀이 안 나니까. 근데 이런 날은 막 이런 데가 다 찢어져요. 건조해서. 그런 것처럼 모든 똑같은 날씨라는 전제는 같은데 강화되는 사람이 있고 약화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 아주 오묘한 걸 찾는 지점을 바로 반대와 강화라고 해서 그 카드가 어떤 사람한테 또는 나한테 작용하는 법을 보는 방법이지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거는 절대로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타로를 하는데 누가 카드를 보고 이게 좋은 카드예요? 나쁜 카드예요? 할때 말하기 힘들어졌을 때, 아, 난 드디어 타로터가 됐구나. 근데, 이거 좋아. 이거 나빠. 이러면 좀 멀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세요. 저한테서 가져가는 거는 정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건 본인들만의 의미와 가치. 왜냐하면 이것도 반대와 강화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드가 있고 좋아하는 의미가 있고 좋아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찾아서 정리가 됐을 때 본인들만의 타로 하나의 세트가 나오는 거죠.
매뉴얼이 나와요. 저는 모두가 각자가 자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타로를 리딩할 수 있게 하는 정리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드릴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제 건 있죠. 제 건 있는데 제 건 저한테만 맞아요. 저한테 오는 고객들한테만 맞아요.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한테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고객과 친구와 상담할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 맞는 이 매뉴얼을 찾으시는 게 이 심화 수업의 제일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카드를 사용하지만 매뉴얼은 여기 76가지가 나와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저 것까지 77가지겠죠. 그래서 이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자면 일단 0번을 보시면 로마 숫자로 표현된 거는 0번 이거 하나 쓰시면 되고 고유의 타이틀은 더 풀이에요. 그 0번부터 21번까지의 대전제라고 해서 쓴 단어가 beginnings입니다. 시작, ing예요. begin이 아니에요. beginnings. 무언가가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는 중.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고요. 자, 요이 땅이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작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작은 왜 0번에서 0이니까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발이란 단어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건 준비 중하고도 다르고 출발도 다르고 스타트도 아니에요. 그냥 비기닝이에요. 꽃이 피어나는 것도 비기닝이고요. 불꽃이 탁해서 타오르는 것도 비기닝이고요. 내가 걸으려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순간도 비기닝이고요. 저 사람과 내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비기닝이고요. 어떤 순간과 찰나가 끊임없이 쭉 이어지는 거를 비기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영어로 쓴 거는 좀 더 이 디테일하게 이 오묘한 의미를 얘기하고자 이걸로 쓴 거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어로 다 대치는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핵심적 상징이라고 하냐면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상징물들이 나와요. 카드 보시면 일단 입은 옷 자체가 상징이에요. 옷을 보시면 이 전 카드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너저분하고 화려하고 알 수 없는 옷과 무늬는 이 사람이 유일무이에요. 아방가르드하죠. 옷 자체가 예술가적이고 그리고 패턴이 아주 많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패턴 하나를 자세히 보시면 뭐가 그려져 있나요? 그 옷 안에 굴? 굴? 불? 아, 파이어. 봐요. 나는 못 보는 걸 이분은 봐요. 나뭇잎 그리고 눈이 찝찝해서. 자, 이게요. 재밌는 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대로 다 보는 거예요. 저는 옛날 호박이라고 설명했었어요. 왜 호박일까? 자, 그리고 어떤 건 열매일 수도 있고 돈처럼 보인다도 있고 나뭇잎도 있고 그게 모두 다 메타포이기 때문에 의미 변역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이 의미하는 가장 큰 상징은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즉 바보잖아요. 이 바보의 세계는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입은 옷을 뭐라고 규명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옷이라는 상징 체계가 있고 거기다가 저 해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 저 보따리에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가방은 무엇일까? 저 하얀 꽃은 무엇일까? 이 개는 왜 이러고 있을까? 낭떠러지의 의미는 뭘까? 이거는 어그부츠일까? 아니면 저 뒤에는 산일까 뭘까? 이 모든 게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왔었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적으셔요. 지금. 예, 각자.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어떠한 부분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거를 적으시면 되세요. 잘 지내셨어요? 돈은 받으셨나요? 내년에 준대요? 꼭 받으시길 바라고. 저 그러면 이 그림 보시자마자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태양? 우리 오빠는? 아, 뒤에 저 파도.
여전히 아직도 마음이 심란하실까 봐요. 이걸 파도로 보신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뭘로 보셨을까요? 산, 뭐 빙하, 예, 예. 또 거의 쓰나미로 보신 분은 되게 지금 마음이 그런 건가요? 자,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쓴 게 바로 핵심적 상징이세요. 그리고 이 핵심적 상징은 변해요. 오늘은 저 뒤에 빙하 같고 물 같고 파도 같은 게 눈에 띄는데 오늘은 저 어그부츠가 유난히 눈에 띈다. 혹시 이건 나더러 부츠를 사라는 게시가 아닌가. 저 유난히 저 가방이 눈에 띈다. 이건 혹시 내가 가방을 사야 되는 어떤 암시가 아닌가. 이 개를 보면서 역시 나는 개를 키워야 할 팔자인가 보다. 뭐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핵심적 상징이고 이 핵심적 상징을 여러분들이 늘 기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시고요. 이 핵심적 상징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카드를 읽혔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엇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 뒤에 파도가 눈에 띕니다. 아, 이 파도는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두 가지만 질문하시면 되세요. 상담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질문만 하시면 되세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시는 건가요? 그냥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다라는 건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나요? 한 10억? 그럼 10억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럼 뭐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놀고 먹으면 어떤데요?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짜증내서 일찍 가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질문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안 살 살래요. 이렇게 돼요. 그냥 안 살고 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잘 사는 건 부질없어요. 하고 끝내면 돼요. 즉 이 사람들이 가진 질문을 찾기 위해서 메타포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와 강화. 이게 이 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는 거예요. 뭐라고 적냐면 이 그림을 보면 무언가 나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의 두 가지 메시지. 이 사람이 자기라고 항상 대입을 하셔야 되세요. 내가 이 바보라면 나의 이 강점과 약점은 뭘까? 오라버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지금 이 파도가 밀려치는 저 상황에 이 남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과 약점은 뭘까요? 네, 모호한 것 같아요. 아, 약점도 강점도 모두 다 무모하다라는 거. 왜 와닿지 않나요? 그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한 의미가 두 가지에 다 작용을 해요. 얼마 전에 무슨 그 페북에서 보니까 어떤 그 이성 간에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이유가 끝내는 이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너무 그 조용하고 예뻐서 결혼했는데 너무 지루해서 헤어진다라는 거죠. 말이 없어서. 저 남자가 듬직하고 무뚝뚝하고 시크해서였는데 너무 입이 무거워서 헤어지는 거죠. 강점도 약점도 하나로 통찰이 됐다라는 거를 우리 돈은 못 받고 계시지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이해가 되니까 내년에 준다고 하니까 또 이해했죠? 그러니까 너무 이해심이 많어.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요. 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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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년은 없어. 저렇게 많은 걸 통찰하시는 분들은 돈 꺼주지만 안 돼요. 계속 이해가 되거든요. 즉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것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 자, 강점과 약점이 모두 하나 무모하다 있다면 우리 오라버니께서는 무모하다라는 단어는 본인한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나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모한 선택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한테 인생에 그게 어떤 의미와 가치였나요? 아멘이라고 나왔는데요. 정답이다 아니가 아니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플러스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미와 가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제 머리에서 지금 계속 그걸 떨어내야 돼요. 의미와 가치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모한 그 자체가 계속되는 게 본인한테는 의미이신 거죠. 아직 뭘 알아내려고가 아니고 무엇이 나한테 이점이 됐는지 강점이 됐는지 뭐 약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로 지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의미고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어를 의미와 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거, 소중한 거, 이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건 그냥 이 바보를 보면서 내가 느낀 그 자체가 의미고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에는 많은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서술하지 마세요. 단어로 막 누르세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하루 종일 조사해 보면 중학생 100단어도 못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쓰는 단어라는 거는 우리의 삶과 선택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하나하나의 축들이 돼요. 지도예요. 여기서 더 활발해지려면 더 많은 가치의 단어를 쓰면 더 많이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말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 의미 있는 단어와 그 가치가 있는 단어들을 아주 풍부하게 쓸 때 받아들이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세상을 보는 힘들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거죠. 이해하기가 더 쉽고. 그래서 어거지로라도 이 카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22장을 이거 단어를 쓰려고 그러면은 계속 중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속상하게 시리. 나는 이 단어밖에 모르나? 그 단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거와 유사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는 뭘지. 왜 이걸 발견하셔야 되냐면 타로 전체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때문이에요. 근데 나만 쓰는 주거라고 쓰는 이 의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한다라는 건 내가 영어 쓰니까 너도 영어 써라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좀 더 확장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단어가 내가 어떤 걸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그 단어 안에 내가 갇혔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타로가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큰 전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드려야겠죠? 이쯤이면 저는 일단 이렇게 쭉 다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를 제가 파워포인트를 드리면 이 아래에다가 여러분들이 핵심적 상징과 반대와 강화,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 이 세 가지는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그 대전제까지는 썼는데 이 대전제는 크게 여러분들이 영향받으실 필요는 없고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의적 해석이 계속돼야 돼요. 그럼 이것들이 채워졌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 세트를 완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이거는 오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완성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7번 뭐 8, 9 쭉 나가요. 두 번째 마이너로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앞장은 빨리 좀 생략을 해드릴게요. 이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절대로 어떤 거에도 의지하지 마세요. 예, 그냥 스스로 내 머리에 지금 단어 다섯 개밖에 없어도 그걸 활용하세요. 내 한계를 빨리 아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상담 시즌별로 그 단어가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거기 꽂힌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은 거기에 내 꽂힌 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틀린 답을 얻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팔자예요. 대신 내가 그 꽂힌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고 알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도 우리가 한 곳으로 통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세요. 근데 왜 그 당시에 그 문이 나한테 열렸을까만 중요한 거죠. 대신 광장에 모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어떨 때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무언가 깨달은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하고 무언가 같은 걸 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고 그 핵심을 찾으려고 우리는 각자의 문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대신 그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반드시 열고 나가고
그 문에 대해서 도전하고 모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시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예요. 마이너는 0번부터 21번의 카드를 이제 싹다 치우시면 그 다음에 남는 무수한 카드들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의 카드도 어떻게 보냐? 마이너 카드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2번부터 10번까지 각 원서별로 4, 9, 36, 36장이 있어요. 이쭉 패턴이 있죠?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제가 삶의 리듬이라고 한 거예요. 왜 리듬이냐면 저는 이걸 보면 항상 피아노 건반이 생각나요. 도레미파솔라시 여기까지가 한 옥타브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도레미하고 한 옥타브가 올라요. 이 레벨화가 올라가면서 음이 달라지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계속 무언가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도 레벨이 업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부터 9번까지 어떤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올라가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도는 이 리듬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리듬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중 아무 카드나 보셔도 맨 처음 보셔야 되는 건 숫자, 로마 숫자죠. 저 숫자가 몇 번인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원서 중에 무엇인지. 이거는 사원서 중에 원즈라고 하는 WAND. 막대기죠. 해리포터에서 얘네들이 그, 뭐야, 뭐, 라쿤바우용충 막 이런 막 이럴 때할때그 원즈. 그 막대기. 지팡이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서로는 컵. CUP. 컵이 있고요. 세 번째 원소로는 스워드, 칼이 있고, 네 번째 원소로는 펜타클. 이렇게 네 개의 종류의 사원소가 있어요. 이 속성이 무엇인지. 숫자는 뭐 2번이다. 사원소 중에서는 뭐 원즈다, 컵이다, 뭐다. 그거 쓰시면 되고요. 2부터 10번까지의 소전제. 얘네들은 좀 어려워서 제가 쓰지 않았어요. 이건 그때그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아니면 요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왜 이건 하나하나 적지를 못하냐면요.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는 이 하나로 스토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남자는 저렇게 멀리 쳐다보다가 여행을 준비하다가 어디에 도달했는데 또 가서 옥신각신하고 결국엔 이 싸움에 이겨서 장원급제처럼 돌아왔는데 갔다 왔다 보더니 일이 졸라 많어. 그래서 너무 피곤해. 이러다가 뒤지겠어. 이런 스토리예요. 여기 좀 잘못 엉켰네요. 어쨌건 이 상황에서 리듬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어느 부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이너이지 하나하나 독자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메이저는 하나하나로 독자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이저예요. 근데 마이너는 양옆에 또는 이 숫자들과 한 패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2번부터 10번까지 소전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컵이에요. 컵은 인간관계라는 거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분위기 좋죠? 나도 너 좋아, 나도 너 좋아. 오케이. 이렇게 커밋먼트를 했어요. 서로의 계약과 약속. 무언가 통합이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뭘 하려니까 신나죠? 룰루랄라 놀아요. 즐겁죠? 한때. 그런데 좀 지나면 어때요? 권태기가 옵니다. 저도 별로 기쁘지 않아.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뭐 양단의 강릉에 뭐 헤어지던 말던 뭔가 끝장이 나겠죠? 그래서 뭐 울어요. 이 관계가 끝났구나. 근데 뒤에 뭐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외로우니까 옛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좋았지?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온갖 꿈을 꿔요. 다시 이런 애도 만나고 싶고 저런 애도 만나고 싶고. 그러다가 늙어요. 외롭기만 해. 야, 인생 무상, 인간관계 다 필요 없어. 나 들어가서 돗 닦을래. 그랬더니,
돌을 닦으러 가서 깨달은 게 인간관계는 거리감을 줄 때 제일 좋구나. 해피하죠. 그런 다음에 뭐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가족이야. 그렇게 뭐 끝나면 해피엔딩인데 이거는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설정하는 거. 거리를 두기, 나와 관계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그래서 궁극의 어떤 인간관계의 감정선과 리듬을 넣어서 스토리를 짜다 보니 하나하나의 의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관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리듬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의미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핵심적 상징과 반대와 강화,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적어 넣으시면 되세요. 무조건 단어로 쓰세요. 절대로 이렇게 서술하지 마세요. 서술을 쭉 해놓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숙제가 되게 많죠. 78장을 다 하려니 힘드시죠? 근데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제가 숙제 검사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78장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요. 매일 3장씩 뽑으세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메이저에서 한 장, 마이너에서 한 장, 코트카드에서 한 장 이렇게 해서 그냥 에이스 4장은 빼놓으시고 그래서 이 3장만 정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된 거는 빼고 다시 뽑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일기가 나와요.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캐릭터까지 해서 그날 하루의 운세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 그거 많이 해요. 저는 일기를 타로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펼쳐놓고 한 장을 뽑아요. 가끔은 고양이가 이렇게 뽑아줘요. 너가 하나 골라봐라. 이러면 이렇게 하나 뽑아주면 그걸 피면 오늘은 영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말로. 근데 78장 중에 대부분은 일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해요. 그래 오늘은 쉬어야지. 제 욕망이겠죠. 대신 그 카드를 보고 내가 느낀 이 생각을 항상 아래다 써요. 오늘은 쉬리라. 막 이렇게. 매일 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쉬고 싶구나 내가. 뭘 봐도. 이리 가도 쉬고 싶고 저리 가도 쉬고 싶고 요즘 연말이 제일 바쁠 때인데 일이 너무 하기가 싫어요. 죽겠어요. 월세는 내일 모레인데. 그럴 때 그냥 안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일진같이 매일 뛰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일단 하시면 되니까 시간을 들여서라도 근데 또 여기 이 중에는 상당히 성실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다음 주면 다 해오신 분이 반드시 이분 중에 한 분, 한두 명 꼭 계실 거예요. 예, 전 그런 분들을 또 사랑해요. 정리되신 분들한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이너 아카르나가 됐죠. 그래서 2번부터 9번까지 컵, 스워드, 얘가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얘를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기가. 그 이 모든 상징 중에 이 스워드에 나오는 상징물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두 번째, 쓰리 스워드. 이거 막 심장에 칼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박힌 걸 보면서 이 카드에 보면서 느낌이 어떤가 좋은데요. 뭐 짜릿한데 이럴 분은 없을 거예요. 다 무언가 옛날에 막 배신당한 거, 그 새끼, 뭐 누구한테 상처받은 말들 막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이 뭐 이렇게 조용히 누워있는 이 어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뭐 이렇게 쓸쓸히 야밤도주하는 느낌, 뭐 그냥 하나만 찔러도 죽이지 열 개나 찔러 죽이는 이 상황 자다가 일어나서 막 울고 뭐 어떻게 앞에 갈 수도 없고 뒤에 갈 수도 없는 상황 쟤도 웃는 게 아닌 것 같고 쟤는 저렇게 너무너무 큰 칼을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저 카드가 제가 카드를 여기저기 막을 때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버티리라. 이번 달도 버티리라. 이거 이 카드하고 저기 저 카드 두 개 돌리는 거 보이시죠? 저 진짜 돈 문제 나면 저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저거 보면은 아 재물운은 어떻게든 막으리라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과거가 있어요. 요즘은
초고의 단위가 달려져서 똑같아요. 여기서 맞고 근데 단위만 달라져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어떻게든 돌려는 막을 수 있다. 금액은 상관없다요. 이게 나의 재물운이다. 여기서 삐끗하는 순간 나자빠질 것 같지만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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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재물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되는 이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의 상징문학의 설명을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에이스 카드, 사원소, 고유의 속성, 네 가지 의지. 이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실 건데. 에이스 카드는 원즈, 컵, 스워드, 펜타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네 종류를 왜 따로 뽑았느냐면 얘네들 네 개만 가지고도 점을 볼수 있습니다. 네 장만 갖고. 제일 잘 맞는 점이 뭐냐면요. 선택. 어떠한 기로에 섰을 때. 그 기로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랄 때이네 가지를 가지고 전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취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안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는데, 뭐 A라는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여기 회사를 갈까라고 할 때, 이 회사에 간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나, 또는 내가 지금 취직을 해야 된다면 무엇이 가장 나한테 중요한 요소인가라고 할때이네장 중에 하나를 뽑아요. 딱 뽑았는데 이거다. 그러면 돈만 보고 가면 돼요. 만 원이라도 더 주는 데를 가세요. 그 다음 이걸 보면은 나의 의지. 내가 어떤 걸 공부할지, 배울 점이 있는지, 의지를 펼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이거라면 인간관계. 아, 그 선배님 부르는데 가야지 뭐. 아니면 갔더니 이쁜 애들이 많어. 여기서 가서 결혼할까? 뭐 이런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회사 분위기, 뭐 복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면 일만 하리라. 내가 가서 어떠한 주역이 되어 일할 수 있는지, 주도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했는데 틀리면 어떡해요? 상관없어요. 잘리는 건다 똑같으니까. 그동안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이네 가지를 그런 식으로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무엇만 보고 갈까를 목적을 삼을 때 항상 이거를 뽑으면 항상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밖에 내가 답이 없어서. 그것만 알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물만 가져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코트 카드 구조. 네 종류의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은 그거겠죠. 왕인지 여왕인지 또는 기사인지 또는 심부름꾼인지 그 사원서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 즉이킹 중에서도 사원서와 연관된 게 있거든요. 보시면 네 종류의 포지션 중에 페이지예요. 근데 사원서와 결합이 이 페이지 오브 원즈죠. 그 아래다가 원즈만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가지의 패턴. 이네 가지의 패턴은 바로 이네 명을 두고 봤을 때 페이지들을 네 명을 쭉 주고 보면은 같은 애들이라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의 왕국이 있어요. 원즈라는 왕국, 컵이라는 왕국, 펜타클, 스워드라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의 하인들이에요. 왕국의 하인들이 포지션은 똑같은데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애들이 복장과 유니폼이 달라요. 분위기도 되게 달라. 얘가 좀 제일 좀 꾸질하죠. 다들 얘 별로 안 좋아해. 검소하다 못해 좀 후지고. 왕들도 보면은 포지션은 그 나이트 기사들도 보면은 포지션은 다 똑같은데 그 나라별의 이 특성 때문에 이렇게 좀 달라지는 느낌. 이 중에서 제일 섹시한 남자가 누굴까? 전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자분들한테. 그리고 여왕들. 각 나라의 여왕들인데 이게 제일 극명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여왕은 저렇게 막 일만하게 생겼고 무섭게 생긴 시어머니가 생겼고 분위기 되게 멜랑꼬리하고 거기다가 좀 럭셔리한 아줌마.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거. 그다음 왕들도 분위기 달라요. 우리 이킹 오브 컵스는 왕 중에서도 바람둥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아저씨만요 물에 둥둥 떠 있어요. 왕국이 이렇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게 둥둥 떠 있다라는 거죠. 유연성, 그리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 그리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만 좋으면 되고.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어디에 발을 어떻게 놓고 있느냐가 이 왕들의 권위를 상징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이 코트 카드들은 캐릭터. 외국에선 제가 이제 뉴욕에서 잠깐 있었을 때 상담을 하는데, 이게 제일 잘 맞았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앞으로 6개월 안에 어떤 남자를 만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6개월 안에 못 만나면 꽝인데,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나오면, 외국 애들이니까, 그 남자는 금발이야. 뭐, 그 남자는 눈이 파랄 것 같아. 키는 작어. 언니 라틴계 같아. 뭐, 이게 되게 잘 맞아요. 우리나라 다 까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외국 거라서 그런 게좀 캐릭터가 뭐 이미지나 관상으로 뭐 얘기를 잘할 수그뭐눈 색깔 이런 걸로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을 하나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다가 관상을 넣었어요. 존엔 잘 맞아요. 관상. 여기 보면은 얼굴들이 관상이 다 있고, 그 관상과 심상을 결합한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보는데, 되게 간단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이 남자를 봤을 때 나는 누가 떠오르는가예요. 연예인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나만 아는 인간관계에서 한 명, 그두 가지 인물을 찾아내시면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는 다 읽어내실 수 있어요. 즉, 저 바람둥이 아저씨를 보면서 우리가 대략 아는 유명인 뭐 탤런트 뭐에서 누굴 떠올라, 그리고 내 주변에서는 뭐 누가 떠올라, 그런 걸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에는 그 캐릭터와 사람 이름을 같이 써 넣으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즉 이렇게 네 가지의 코트 카드들 그 성분을 모두 보시고, 여러분이 구조, 네 가지 구조라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 1부에서는 타로 카드의 가장 큰 구조가 네 가지이고, 이네 가지 구조를 어떻게 리딩하는지에 대해서만 일단 얘기를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채워넣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도 얘기를 드렸고, 요거 잠깐 쉬시고 그 2부부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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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특강. 특강.